남편부 지아비부 길도 화활화 오를의 아내부 큰덕 부드러울유 술알순. 그래서 부도 화이하고 부덕 유순이니라. 이 대목에서 신습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창모자라고 합니다. 창모. 그래서 창에 자루로 쓰이는 나무는 이제 좀 부드러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드러울 유자가 되겠고, 여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 그래서 머리를 내첫자. 그래서 요 내첫자는 줄기를 이루고 흐르는 내의 상형자입니다. 그리고 요 머리 혈자는 이제 얼굴. 그러니까는 여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얼굴을 순하게 해서 사태가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다. 그런 의미에서 따르다, 쫓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물의 흐름대로, 사태, 순리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문 뜻을 살펴보면은 남편의 도는, 남편의 도리는 온화하고 의로워야 되고, 아내의 덕은 아내의 덕 마음씨는 항상 유순, 부드럽고 이렇게 남편이 부르면은 따라가는 그런 순하면서도 이렇게 따르는 그런 것이 이제 며느리의 아내의 도가 되겠습니다. 지아비부 남편부 노래할 창 불을 창도 되겠습니다. 불을 창. 아내부 딸을 수. 집가 길도. 일월성 오조사의. 오조사의가 신습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창. 입구에 형성자가 되겠고, 창은 음을 나타내면서 뜻도 약간 가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창은 해일자와 밑에 가로왈 해가지고 창성할 창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말소리를 덧붙여가지고 목소리가 우렁차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래할 창, 부를 창, 노래를 부른다 뭐할 때, 그래서 요 창자는 이제 목소리가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를 수. 요거는 형성자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쉬엄쉬엄 갈착, 그래서 가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갈착. 뜻은 이제 가다. 자, 요자가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둥글고 길쭉한, 둥글고 길쭉할 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원이 아니고 이렇게 타원형이라고 할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또는 이게 또 떨어질 타. 그래서 이게 언덕 부가 이제 나타내듯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양을 갖다가 형상한 겁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또
타 말고 중국의 역사에 나오는 수나라 수라는 글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따를 수니까는 수의 음을 빌려서 형성자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떨어지다, 무너져 내리다 이런 의미도 좀 가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듯이 긴장이 풀어진 채로 따르다, 따라가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직가자는 회의자입니다. 회의. 그래서 진면자, 이게 진면이라 그랬죠. 여기다가 이건 대지시라고 합니다. 대지시. 옛날에 이제 그 희생의 제물로 쓰이는 돼지를 기르는 집안에서 이제 돼지를 기르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쓰이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 은나라, 은나라의 이제 거기 집에는 그 파충류가 이제 많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돼지랑 파충류, 뱀이랑은 서로 상극 관계입니다. 이게 사회 뭐 충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뱀 독도 돼지한테는 이제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뱀이 자꾸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니까는 그 뱀을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다는 그런 풍습에서 이 직가자가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조사의, 요거는 사람이 입을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인데, 요거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인데 어조사, 어조사로 가차에서 쓰이는 건데, 주로 이제 문장의 끝에서 과거나 미래 단정을 나타내는 종조사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별 의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창부수하면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집안의 도의 이루민이라.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가 서로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막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집안이 가풍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남편이 부르면은 여자가 순종적으로 이렇게 잘 따르는 것이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고 집안의 도가 이루어지는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안내, 바깥 외, 이슬유, 다를 별, 분별할 별, 남편부, 아내부, 이슬유, 은행은. 그래서 내외 유별하고 부부 유은이니라. 신습 한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내자는 이런 진면자에 들어간다는 입. 그래서 옛날 각본문에 보면은 이런 형태의 글자가 돼가지고 음을 나타내서 형성자가 되겠고, 원뜻은 이제 집에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집에 들어가다. 그래서 집에 들어간 그 안, 안이라 속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자도 형성자라서, 저녁석, 이건 이제 달의 변형자로 쓰이고, 전복. 그래서 이 저녁석 자는 이 월자, 발꿈치를 벨, 발꿈치 벨 월자에서 이제
기인할 그자인데 이제 옛날 고대 형벌을 하느라서 뒤에 발꿈치를 베었는데 원래 이 박가대자는 저녁에 점을 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저녁에 점을 치기 위해서는 옛날에 거북이 등딱지를 많이 이용했어요. 등딱지. 그래서 거북이 등딱지에 살을 발라내가지고 그 뼈를 발라낸 살을 그거를 은행 그 죄에 그걸 제한 부분에서 바깥이라는 뜻이 생겨난 겁니다. 등딱지에서 살을 발라낸 그 외, 제외하다, 바깥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를 뼈는 이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뼈 발라낼 과, 뼈의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원자는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으로도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뼈에서 살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칼이 필요하죠. 칼. 뼈와 살을 이제 가르다, 분별하다, 발라내다, 요런. 뼈에서 살을 발라내려면 뼈와 살을 나눠야 되겠죠? 나누다, 가르다. 이런 데서 이제 구별하다, 다르다. 이런 의미가 이제 파생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뼈에서 살을 발라내다. 요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안과 바깥의 분별, 구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안의 내조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바깥 활동은 남편이 하는. 그래서 안과 바깥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은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되겠죠.